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마님 팍트라로 머리를 감았더니 이렇게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네, 아주 윤기가 잘 흐르고 있죠. 네, 아름다운 갈색 맥주빛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 네? 감으셨죠? 아, 왜 티가 납니까? 네. 여기 좀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요. 네. 뭐 먼지까지 확대를 하고 그래, 카메라는 또.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안 감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네, 몸 좀 저도 감죠. 네. 아프면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습니까? 깔끔하신 분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머리를 쥐어 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리가 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럴 때 마뉴팍투라 샴푸 쓰시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체코 맥주 샴푸. 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ETF 흐름으로 또 한번 살펴봐야죠. 예, ETF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앞서서 계속 뭐 오스템이나 에코프로뱀 워런트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패시브쟁이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는 관점이 좀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혹시 투자들한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질까? 안 빠질까? 이걸 먼저 떠올리거든요. 사실 저도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ETF에 들어가 있을까? 네네네네.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거래 정지니까. 아. 그렇죠. 먼저 팔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의료 장비. 근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일단 지수에서 그 종목이 편출이 돼야지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어떤 지수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 지수의 룰을 한번 쭉 보면서 어떨 경우에는 뭐 편출이나 또는 뭐 계속 지속이 유지가 되지. 그래서 네. 만약에 뭐 빠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만약에 계속 남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에코프로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트 지금은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거든요. 원래 네. 채권이랑 권리랑 둘 다 있었는데 네. 채권은 이미 이제 매각을 했고요. 워런트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얘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커지거든요. 네. 그런 비중이 늘어나서 관련된 기계적인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종목을 보거나 수급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안타깝겠지만 제가 뭐 펀더멘탈을 언급하진 않고요. 네. 뭐 그 사건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언급하진 않고요. 그 지수에서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제 관심사니까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드리고 있는 내용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선물 가격이 395.30인데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이 395.51 백오데이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오데이션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들어왔던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던 이런 배당 차익 잔고 형태들이 계속 청산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백오데이션의 정도가 좀 약해졌어요. 예, 그래서 예, 잠깐만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 거래 쪽에서는 아무래도 백오데이션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백오데이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식이 고평가됐고 선물이 저평가됐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평가된 주식을 때리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자라는 게 차익 거래의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 거래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차익 거래 쪽에서 바스켓 매매를 하는 쪽에서는 오늘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차익 거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배당 차익 잔고의 청산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구나.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네. 제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움직임들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인데요. 최근에 변동성, 특히 미국의 변동성인 빅스가 27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17포인트까지 안정을 찾은 상태니까 변동성 측면으로 본다면 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모두 좀 안정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던 뭐 CSI 300이라든지 중국 본토 관련된 지수들이 그나마 좀 양호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지난해였죠. 중국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중국도 좀 안정을 찾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빅스라는 거는 뭘로 이게 이제 지수화되는 거예요? 어떤 요소들이? S&P 500이라는 지수가 네. 있고요. 네. S&P 500이라는 지수를 기초로 한 옵션이 있습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200 콜 옵션, 코스피 200 풋 옵션이 있는 것처럼 S&P 500 콜 옵션, S&P 500 풋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네. 분산 평균을 내 가지고요. 네. 한 가지 가격으로 만들어 낸 게 빅스입니다. 아, 그러면 네.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 차가 크면 클수록 빅스 지수는 커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정 분산 수합이라는 일종의 예, 표준 편차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네. 가격이 들쑥날쑥할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일으킬 때 그때 차이가 나타나는 지수입니다. 콜옵션과 그 풋옵션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싸게 살래 혹은 뭐 싸게 팔래 막 등등의 가격들이 막 왔다 갔다가 심해질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장이 급락하면 콜옵션 가격도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장이 너무나 급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너무 많이 급락했으니까 기술적 반등도 세게 날 거야. 네네네. 이러면은 콜옵션의 가격도 세고 풋옵션의 가격도 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빅스가 상승 하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S&P 500의 뭐 아주 자세한 계산은 뭐 제가 네. 알 수 없겠으나 결국은 네. 이제 가격에 대한 불안감 혹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에 따라서 저지수가 나오는 건데 네네네. 저지수에 따라서 또 주식이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저것 때문에 더 사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확하신 표현인데요. 또 이 빅스를 기초로 한 또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빅스 지수를 기초로 한 콜 옵션, 빅스 지수를 기초로 한 풋 옵션, 빅스 지수를 기초로 한 ETN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빅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 관련된 파생 상품의 가격들도 변동이 커지고 이걸로 말미암아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웹도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유, 웹도독 나오네요. 네, 꼬리가 네. 몸통을 또 흔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ETF 예. 아유, 이런 얘기 하면은 조회수 많이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네네. 궁금해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ETF 시세표 거래량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은 뭐 그 곱버스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역시 변동성이 안정화된 영향이 이런 파생형 ETF의 거래 감소로 이어지는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거래 상위 ETF들을 보면은 잠깐만 제가 한 배짜리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배짜리 보시면은 뭐 차이나 항생 테크라든지 네. 아니면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뭐 팔라듐이 뭐 귀금속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런 메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2차 전지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배당락 이후에 네. 뭐 코덱스 타이거 증권이라든지 증권주 ETF들도 아무래도 뭐 배당락 영향인지 뭐 그런 여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뭐 제가 한번 뭐 각 증권사별로 지수 전망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각 증권사가 추천한
뭐 유망한 테마들, 2022년에 유망한 테마들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딱 두 가지에서 끊겼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또 득달같이 댓글이 달려가지고 나머지 말씀 안 드린 세 가지 테마를 뭐냐?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탄소 배출권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탄소 중립. 예, 탄소 중립. 물론 탄소 배출권과 탄소 중립을 같은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네. 탄소 중립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우주항공이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예를 들었었냐면 버진 갤럭틱. 아, 예, 들어가 있는 ETF가 있습니다. 뭐 킨덱스 그 미국 스펙앤 IPO라는 ETF에 버진 갤럭틱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요만큼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서 우주항공산업을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아 정말 이거 보면서 뜨끔했었는데 네 번째가 의료기기였어요. 예, 예, 하필 또 예, 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실 대표 기업이죠. 네, 대표 기업이고요.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뭐 바이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 의료기기였고요. 의료기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뭐 리오프닝이나 컨택트 관련된 의료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기 수급이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컨택트 관련된 의료기기. 네. 그리고 고령화나 미용 수요 관련된 의료기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테마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연적 고령화라든지 미용 수요 관련된 그 종목이 바로 임플란트라든지 네. 뭐 관절 강의라든지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그걸 말씀을 끝까지 드렸으면은 지금 저는 아마 출연을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얼핏 좀 해봤습니다. 아, 하늘이 구했다. 네네네네. 네.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금융계 종사자지만 좀 납득이 실감이 안 갔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정말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서 한 명이 회사 모르게 이 1,800억 되는 돈을 일을 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지 않나요? 원래는 1,88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1,880만 원도 아니고 1,880억 이걸 보면서 아, 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네. 아침에 좀 되게 화가 나긴 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와, 이런 상황들을 특히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지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네. 네, 뭐 코스닥 150이 대표적인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였고요. 네. 코스닥 150 헬스케어 네. 그리고 뭐 의료기기 지수, 네. K컬처 지수 이런 것들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난감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 리스트입니다. 어우. 이게 다요? 네. 굉장히 많죠. 예? 대충 봐도 4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40개고요. 40... 아마 총 투자 한 제가 이렇게 화면 스크롤 해보면 이 정도니까 네. 네, 뭐 물론 이 정도 밑에 있는 것들은 ETN이기 때문에 아, 뭐 비중이 네네. 없긴 한데 ETF만 따져도 이 정도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관련된 펀더멘탈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단 코스닥 150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팩트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봤어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요건이 발생해야 그 종목을 빼버립니다. 첫 번째는 상장 폐지고요. 네. 두 번째는 관리 종목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야 그 종목을 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이것 때문에 절대 이 종목을 빼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까 안 해당될까를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네. 상장 폐지 요건은 두 가지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 재무 상황 등 기업 경영의 계속성. 아. 예, 여기서 나오는 대목이 경영진의 불법 행위. 아, 그게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근데 이거는 경영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두 번째가 지배구조, 내부 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 투명성.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항이랑 나항이 있는데 네. 나항에 내부 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그래서 저는 아마 나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요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나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통제 제도의 그 훼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는 좀 보완을 한다면 뭐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빠지는 일은 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횡령 금액이 사실이면 네. 자기 자본의 90%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그냥 마이너스 90%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ETF에서 그 종목을 편출하기 전에 우리 ETF 투자자들은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표를 보면 타이거 뭐였죠? 의료벤처?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가 지금 종목 비중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7%나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도 약간 플러스 0.05인 거 보면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이 거래 재개 이후에 폭락할 거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빨리 그, 탈출하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이제 패시브쟁이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극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 가정법을 두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래 재개가 돼서 물론 뭐 약간의 뭐 신뢰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생각하는 만큼 주가가 또 안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에서 이 종목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걸 갖고 이제 이 종목을 편출할지 아니면 네. 남겨둘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네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최창구 부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패시브하는 ETF 운영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네네네네. 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패시브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 전에 잘 도망 나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이에요. 네. 네. 제가 뭐 여기서 사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네. 뭐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숙지하시고 네. 뭐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희망으로는 그 횡령한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그렇죠. 회사가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그런 수밖에 없죠, 뭐. 네. 당연히 뭐 되찾긴 해야 될 텐데 이제 저는 이 사건 보면서도 살짝 든 생각이 지금 이제 여기는 뽀록이 난 거고. 네. 어떤 회사가 이런 뭐 자금운용하는 담당이든 아니면 뭐 임원이든 뭔가 이렇게 하여튼 회사 돈을 어떻게든 굴릴 수 있는 사람이면 마치 회사 돈인데 자기가 잠시 뭐 예를 들어 한 천억 잠깐 빼서 나 이거 확실한 뭐 어떤 주가 정보 같은 게 있다 친구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투자해갖고 뭐 예를 들면 두 배 되면 나 원금만 다시 회사 돈 넣어놓고 네. 나머지는 내가 그냥 땡겨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옛날에 그런 사고 진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참 이런 일이 네. 근데 이런 일이 옛날에 정확하게 진짜 15년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있다라는 게 그게 네. 한심한 거죠. 네. 야, 이 기업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뭐 오늘 저도 이제 막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막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 대주주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자금 관리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맡기는데 어떻게 그 일개 개인 한 명이 1,880억을 그렇게 주식을 본인 명의로 그죠? 지분 신고까지 할 정도까지 주식을 사게끔 그걸 위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의심이 좀 되는 그런 댓글들은 많이 봤어요. 네. 저는 모르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쭉 찾아보면서 과거에 또 신라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신라젠이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코스닥 150에서 빠져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ETF 코스닥 150 ETF는 아직도 신라젠을 들고 있어요. 아, 거래가 네.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네. 아. 네,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찾아봤더니. 네. 기업이 코스닥 150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외할 수 있다. 또 이런 또 예외 규정성에 또 코스닥 150 방법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코스닥 150은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썩 묵힌 돈이 돼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존의 코스닥 150 ETF 투자자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신라진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게는 안 돼야 될 텐데 안 돼야 될 텐데라는 바람이 좀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게 경영진이 같이 동의했거나 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뭐가 있었던 혹은 뭐 경영진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이면
이거는 상폐각인 거죠? 상폐죠. 그렇게 네.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지금 네. 규정에도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의한 재무 상태 악화 여부가 1번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영진이 만에 하나 경영진이 뭐 이번 불법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이렇게 공포 조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법 행위들은 네. 뭐 엄하게 단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 끝으로 하나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지수와 ETF 지수 레버리지가 반대로 간 이유가 뭐냐? 주가는 좀 올랐는데 아마 오늘 ETF 레버리지가 좀 밑으로 갔습니까? 제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제 배리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코스피 네. 200 선물입니다. 아, 네, 코스피 레버리지 200 ETF는, 선물. 예. 레버리지 ETF는 추종하는 지수가 네. 코스피 200이 아니라 코스피 200 선물이고요. 네. 그냥 ETF는 코덱스 200과 같은 그냥 ETF는 코스피 200이거든요. 네, 근데 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둘 사이에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경우 찾아봐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영업일 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3시 반에 끝나고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3시 45분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종가 차이에 따른 수익률 갭 플러스 기초 지수 차이에 따른 수익률 갭이 아마 오늘 뭐 보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댓글로도 이런 네. 이슈가 있으면 정리해서 남겨 드리니까 뭐 집에 가서 뭐 댓글로라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유종식님 질문에 답변이 잘 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해 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그분은 누구신가요? 최창규. 네. 네, 최창규 본부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